바람 속도를 낮춰도 뜨거운 바람 나와요. 높이면 높이는 대로 뜨거운 바람 나오고요. 얘는 자체 온도 조절이 어느 정도 된대요.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여행수첩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 오풍기. 자, 보이시죠? 오풍기. 이두 개를 자, 조합을 해서 예쁜 온풍기 시즌 3이잖아요. 얘 안에 하드웨어는 쓰고, 자, 겉만 요렇게 한번 바꿔보려고 합니다. 바꿔보려고. 자, 그래서 오늘은 12V 예쁜 온풍기를 진짜 예쁘게 될는지, 저 아직 뭐 오픈도 안 해봤어요. 예. 요거 11,000원, 요거 16,000원 해서 27,000원. 그렇죠? 이 제품은 또 제가 또 따로 쓸 거예요. 여기는 케이스만 쓸 거고, 얘도 케이스는 또 따로 쓸 거예요. DIY 해서 예쁘게 한번 되는지 한번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시작할게요. 바로 장갑 끼고, 저만의 노하우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조금이라도 편안하시라고, 네, 제가 깔았어요. 일단 요거 풀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열리죠, 열리죠. 자, 볼게요. 짠. 자, 아, 뭔가 연결이 되네요. 자, 짠.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플하게 되어 있죠. 안에는 쿨링팬 연결되어 있고, 예열선. 이렇게 다네요. 그러면 얘를 풀어야 돼요. PTC 방열판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 바람을 통풍구라고 할게요. 이 통풍구가 설치가 안될 거예요. 그래서 쓸수 있으면 제가 또쓸 거고요. 일단은 이걸 분리를 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자, 쑥 하면, 오, 얘만 빠져요. 얘가, 얼마냐? 500W, 500W. 이 열선이. 220V 짜리예요. 그쵸? 요렇게 돼 있는 거. 개조를 할 거예요. 요렇게 짠. 그쵸? 분해했어요. 분리. 제가 이 아이를 쓸 거기 때문에, 한번, 이 아이가, 고정을 시킬 때가 있는지도 봐야겠죠. 고정시킬 때는 없어요, 지금.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안 닿이는 곳에 고정을 해야 될것 같아요. 고정하는 게좀 필요할 것 같아요. 사이즈는 들어가요. 사이즈는 여기 들어가기 때문에. 어차피 얘도 너무 시끄럽기 때문에 분리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짠! 자, 요렇게 분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쿨링팬 92mm짜리는 너무 시끄러워요. 세고. 그래서 얘는 떼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쿨링팬은 바꿔야 되거든요. 자, 방열판은 요거 그대로 쓰고요. 요렇게 돼 있어요. 자르겠습니다. 자, 잘랐어요. 얘는 일단 필요 없으니까 빼버리고요. 요거는 쓸 거예요. 이제. 자, 우선은 고민을 해야 돼요. 과연 여기 어떻게 고정을 시킬 것인가, 이 고민을 좀 할게요. 아, 여기 홈이 있거든요. 홈이. 딱 맞아요. 네, 딱 맞죠. 그러면 얘가 좀 시끄러워요. 시끄러워서 뭐 아무것도 없어요, 앞에. 그쵸? 그래서 조금 조용한 아이로 얘로 쓸 거예요. 얘는 12V용이에요. 그래서 나머지는 12V용으로 전부 다 바꿔줄 거예요. 이 스위치도 220V용이라서 일단 뺄게요. 나중에 연결해서 쓰더라도, 자, 어떤 게 플러스 마이너스인지 알아야 되니까요. 요점에 끊어주겠습니다. 요렇게 구성을 하면 될것 같아요. 여기에. 저 쿨링팬이 안에 보시면 팬 여기 고정시키고요. 그다음에 여기 차단기를 이쪽으로 넣으면 여기 조금만 넓혀주면 차단기를 스위치를 쓸수 있거든요. 어쩌면 안에 들어갈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바들판을 넣으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전원은 여기 구멍을 하나를 더 뚫어줘서, 그래서 여기도 슝 넣으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차단기를 이 안에 넣어서 그냥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잘만 하면. 예. 짠, 모터 스피드 조절기입니다. 예. 얘는 조금 다른데요. 기존의 것처럼 비슷해요. 예. 보시면. 자, 얘는 접착제로 이렇게 붙여줄 거예요. 접착제 발라서 고정을 시켜줄 거예요. 자, 짠! 보이시죠? 이거 뭐냐면 컴퓨터 뒤에 그래픽카드나 뭐 이런 거 꼽을 때 쓰는 아이인데, 이거 컴퓨터 본체에서 뗀 거예요. 제가 다이땡이 좀 멀어서 이걸로 쓰려고 합니다. 이거 고정시키려고. 요거 여기 끼워서 고정시키려고. 다이땡에 가면 이거 기역자로 뭐 서리 부분 고정시킬 수 있는 이런 아이 뭐 1,000원이면 사거든요. 은색으로 된 거. 저는 없어가지고 요거 잘라서 DIY 할 거예요. 자, 요렇게 두 개를 잘랐습니다. 고정시키고. 요렇게 보이시죠? 요렇게 쇽. 너무 가깝지도 않게 적당한 안쪽당 나사를 박아서 고정을 시킬게요. 짠! 보이시죠? 자, 요렇게 옆에 고리를 요렇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나사를 여기다가 박으면 돼요. 옆에 구멍 맞춰서 요렇게 평평한 곳에 가로로 요런 식으로, 라인은 요 안에 다 들어갈 거고요. 요렇게. 자, 보이시죠? 요런 식으로. 자, 연결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요쯤이거든요? 네, 정확하게 저걸로 구멍 딱 보이는 거. 키스마트. 진짜 예쁜 온풍기를 만들기 위한 기초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보시면 여기 나사와 너트를 이용해서 이렇게 고정을 시켰어요. 아쉽게 조금 안 들어가요. 조금. 저는 이렇게 스위치 달고 싶거든요. 근데 좀 갈아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하나 볼까요? 위에서부터 먼저. 오오, 들어왔어요. 들어오네요. 자, 이제 여기 고정을 시켜주면 될 것 같아요. 고정을. 자, 짠.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거 뭐 어디 쓰는 건지 모르겠지만, 근데 얘가 이렇게 쇽 들어가면 얘를 받쳐줘요. 이렇게 서거든요. 자, 열기도 좀 어느 정도 막아줄 수 있고, 그쵸? 예, 여기에 나사를 고정을 해서 얘를 보호를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사를, 너트와 볼트를 이용해서 나사를 받아서 고정했고요. 자, 그 다음에 얘를 스위치가 이쪽 편으로 가게끔 해서 끼워 넣을 거예요. 자, 끼워 놓고 그 다음에 얘를 좋아서 고정을 해줄 거예요. 이렇게 됐죠? 자, 이런 식으로 스위치가 고정되도록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뭐 쉽게 뭐 흘러내리거나 그러지 않겠죠? 이렇게 하고 라인은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여기에 고정되고, 자, 라인은 이쪽으로 나와요. 이 튜브는 잘라버릴게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아래 공간 좀 있죠. 옆에는 공간이 있기는 한데, 그래서 아래에 다는 것도 좋지만 옆이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옆은 이렇게 또 막혀 있거든요. 그래서 옆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방면으로 해서 이렇게 꼽아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래쪽에. 그래서 여기 구멍을 뚫을게요. 라인을
라인이 옆쪽에 들어갈 거예요. 그렇죠? 요렇게 들어갈 거니까 예, 너무 길 필요는 없어요. 짠, 보이시죠? 여기 맨 위가 파워 플러스고 여기는 특이하게 맨 밑에가 파워 마이너스예요. 이게 스피드 조절기가 예, 회사마다 조금씩 달라요. 예, 잘 보고 끼우시면 돼요. 안 빠지게 잡고 자, 나사를 밟아주고 그리고 살짝 흔들어보고 자, 여기 글루건 조금 이따 칠해줄 거예요. 글루건 아웃풋 해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되네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아웃풋 어디로 보낼 거냐? 자, 나는 쿨링팬으로 부를 거다, 보낼 거다. 그랬을 경우에 자, 여기 꽂아주면 되죠. 플러스는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대로 연결해주면 돼요. 모터 스피드 조절기는 자 이렇게 들어갈게요. 여기 튀어나오겠죠? 네. 자 이제 어느 정도 됐죠? 이제 나사 조아줘야 되거든요. 나사. 네. 자 이렇게 고정했고요. 자 끄었습니다. 야 깜짝봤죠? 네. 깜짝봤어요. 자 이 뒤에서 조절하면 될것 같고요. 스위치는 자 여기 있죠 위에 자 뒤에서 조정하고 깔끔하게 정리했어요 그쵸 예. 포지션 요래요 보이시죠 요거 포지션 잘못에 따라 하실 분들은 요런 포지션이에요 얘를 조금 더 앞으로 밀어도 될것 같아요 예. 그거 참조하시고요 예. 된것 같아요 자 이렇게 깜짝깜짝 예뻐요. 이 진짜 예뻐요. 뒤에서 예, 조절하고 자, 한번 해볼게요. 자, 라인 만들어서 자, 이 파워 켜는 거고, 그거 직거리게 자 그거 쏴주고 진짜 예쁜 온풍기예요. 문제는 진짜 예쁜 온풍기예요. 그죠? 진짜 예쁘죠? 예. 자, 깜짝깜짝? 그쵸? 짠! 깜짝깜짝? 자, 뒤에는 이렇게 돼 있고요. 예. 최대한 예, 원형을 살렸어요. 그쵸? 어떻게 했는데 딱 맞네요. 짠! 그쵸? 링렌더로 연결했어요. 여기 나중에 납땜할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자, 앞차간 부분에, 이런 부분에 깨져서, 예, 노출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찌운 부분에도, 예, 발라주시고, 그 다음에, 안쪽 부분 있죠? 연결한 부분. 자, 여기도 듬뿍 발라주세요. 예, 꽉 채워주세요. 짠, 자, 이렇게 일단 연결했습니다. 자, 보이시죠? 예, 이렇게 뒤편에 안 보이도록, 자, LED를 안 넣었어요. 예. 안에 너무 복잡해서 이런 식으로 일단은 해준다. 그럼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스피드 조절기 이쪽에 달았죠. 예. 그래서 앞에 보면 그냥 말끔해요. 그렇죠? 예. 이렇게 말끔해요. 앞에서 보면 예쁘죠? 예. 뒤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시즌 3 온풍기를 더 예쁘게 예. 케이스를 바꿔서 만들어봤습니다. 지금 더워요. 뜨거운 바람, 뜨거운 바람. 진짜로. 해보세요. 진짜 뜨거운 바람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아마 분명히 지금, 해보신 분들이 계실 거란 말이에요. 있으면, 저기 덧글로 어떻는지 좀 알려주세요. 제 동영상에. 실제로 저와 똑같이 만들었다. 예, 하시는 분들, 덧글로 사용 후기 같은 거좀 남겨주세요. 진짜 뜨거워요. 시즌 3 온풍기 같은 경우에는 바람 속도를 낮춰도 뜨거운 바람 나와요. 높이면 높이는 대로 뜨거운 바람 나오고요. 얘는 자체 온도 조절이 어느 정도 된대요. 자, 오늘 만든 거는 자, 예쁜 온풍기 시즌 3편이죠. 시즌 1편은 플라스틱, 2편은 3구짜리, 그쵸? 예, 스댕 온풍기 3편은 예예요. 시즌 3짜리는 2구짜리 온풍기, 그쵸?
근데 오늘은 어때요? 2구짜리 예쁜 온풍기가 이렇게 케이스를 바꿔서 더 예쁘게 됐어요. 자, 얘 얼마예요? 얘 16,000원. 그쵸? 얘가 아마 한 만원 정도 준것 같아요. 만원 덜 줬나? 더 줬나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만원 내외예요. 자, 요렇게 진짜 예쁜 케이스로, 네, 그렇죠. 예쁜 온풍기 진짜 만들었어요. 진짜 예쁜 온풍기 됐어요. 그렇죠. 얘보다 더 예뻐요.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케이스 안에 딱 들어가요? 제가 좋은 팁을 드릴게요. 아마 그팁 들으면, 와, 좋은 방법이다. 후끈하게 잘수 있겠네. 아, 후끈하게가 아니고, 훈훈하게 잘수 있겠네. 예, 돈안 드리고, 돈 제로, 돈 제로. 돈 제로인데, 뜨거움은 제가 봤을 때는 최소한 4시간, 5시간 유지가 될 거예요. 그러면 그 사이에 훈훈함이 유지가 돼요. 진짜예요. 예. 돈 하나 안 드리고, 차 안에서 차박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거 다음 편에 알려드릴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수첩이었습니다.